네, 이 강의에서는 마야 2015에서 3D 모델링을 하는 가장 이제 기초적인 개념과 기능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강좌입니다. 아무래도 이 강좌가 이제 그 마야 2015를 처음 입문하는 초심자를 위한 강의이기 때문에 어떤 그 구체적인 모델링 테크닉 위주의 수업이 아니라 가장 그 3D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알아야 할 기초적인 지식, 또 개념, 또 기능들 위주로 해서 이 강의가 진행이 될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이 강의가 좀더그 발전이 된다고 그러면은 어떤 구체적인 그 모델링 테크닉에 대해서 얘기를 할수 있는 기회가 아마도 따로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하지만은 뭐 지금 단계에서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기초적인 지식을 먼저 쌓는 게더 중요하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우리가 마야에서 그 3D 모델링을 위해서 알아야 할 가장 첫 번째 단계의 지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이제 그 마야에서 어떤 그 모델링 테크닉을 지원하는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때때로 이제 그이 마야 초심자분들이 모델링 테크닉 간의 어떤 그 기술적 차이를 구분을 못해서 생기는 웃지 못할 해프닝들이 많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것을 이제 명확하게 구분을 할수 있어야만 어떠한 기술을 사용을 했을 때 문제가 되는 부분이 무엇이고 또 장점과 단점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을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구분이 없는 상태에서 무작정 이제 모델링 작업을 하다 보면 나중에 엄청난 그 재앙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마야는 이제 세 가지 타입의 모델링 테크닉을 지원합니다. 첫 번째가 넙스, 두 번째가 폴리곤, 세 번째가 서브 디비전입니다. 마야의 그 상단 메뉴에 보게 되면 이제 크리에이터 메뉴 쪽에 보면 넙스 프리미티브와 폴리곤 프리미티브 두 개의 메뉴가 존재를 하죠. 아래 보면 이제 그 볼륨 프리미티브라고 해서 또 볼륨이라고 불리는 어떤 그런 모델링적인 테크닉이 존재하는 것처럼 착각이 들수 있는데 사실 그렇진 않고요. 네. 실제로 이제 그 3D 모델링의 의미로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넙스 프리미티브, 폴리곤 프리미티브 해서 두 가지가 먼저 눈에 보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제 명확하게 그 메뉴상으로 서브 디비전이라고 불리는 그런 부분이 따로 현재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 옛날 구 버전의 마야에서는 서브 디비전과 관련된 메뉴의 기능이 별도로 따로 존재를 했습니다. 네, 메뉴를 그 폴리곤 메뉴를 이제 전환을 하게 되면은 네, 기본적으로 이제 그 폴리곤 이제 모델링을 다루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존재를 하는데 구 버전의 마야 같은 경우는 사실 이 폴리곤 메뉴 쪽에 서브 디비전을 이제 컨트롤 할수 있는 기본적인 메뉴가 사실 따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마야가 구 버전 상태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 서브 디비전 기능을 점차적으로 없애가면서 이제 마야 2015에서 이제 새로운 서브 디비전 테크닉이 도입이 됨으로 해서 사실상 기본적인 인터페이스상에서는 이 서브 디비전과 관련된 것들이 나타나 있지 않도록 네,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메뉴가 이제 새롭게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기도 하지만은 뭐 1차적으로 우리는 먼저 그이 서브 디비전보다도 넙스와 프리미티브 이두 개의 모델링 방식을 먼저 구분을 하고 이해를 하는 것이 더 순서상 첫 번째 일이 될 것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일단은 먼저 이제 그 기본적으로 이제 3D 모델링 테크닉상 봤을 때세 가지가 존재한다는 점, NURBS, 폴리곤, 서브 디비전 이세 가지를 어떤 상황이나 목적 또 용도에 맞게끔 선택을 해서 사용해 주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현재 그 일반적인 그풀 3D 애니메이션이라든가 영화 특수 효과 같은 그런 작업에서는 대부분 이제 폴리곤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좀더 이제 그 곡률이 중요한, 즉 아주 부드러운 어떤 이 곡률이 느껴지는 그런 물체를 만들어낼 때는 네, 종종 바로 이제 이 넙스 계열의 방식으로
모델링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최근에는 이제 그 풀 3D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거의 처음에 이제 초기 단계에서는 폴리곤으로 모델링을 하다가 렌더링을 할 때는 서브디비전이라고 불리는 테크닉으로 변환을 해서 실제적으로 아웃풋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뭐 그와 관련된 얘기는 이제 우리가 나중에 따로 기본적으로 학습을 해서 경험을 할 테니까 일단은 제쳐두고요. 먼저 이 넙스와 이제 폴리곤의 그 차이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그 넙스 프리미티브가 가지고 있는 그 스피어를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폴리곤 프리미티브가 가지고 있는 이제 그 스피어를 이제 만들어서 이제 그 두 개의 형태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뭐 기본적인 이제 형태는 사실 둘 다 똑같이 이제 구체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모양이 똑같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별 차이가 없죠. 그런데 이제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이 와이어 프레임이 보이고 있는 이 상태의 구조가 분명히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넙스로 지금 만들어져 있는 스피어를 이제 확대를 했을 때 보시면은 뭐 전반적으로 네, 비교적 부드러운 상태의 그 곡률을 보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반면에 폴리곤 같은 경우는 이제 확대를 해보게 되면 그 와이어 프레임이 가지고 있는 구조를 유심히 보시면 알겠지만 약간 각이 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네. 기본적으로 이제 폴리곤 같은 경우는 바로 이렇게 이 폴리곤이라는 말 자체가 바로 다각형이라는 뜻입니다. 다각형. 우리가 흔히 뭐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육각형, 바로 이제 그 각형을 뜻하는 의미로서 바로 폴리곤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마야에서는 기본적으로 삼각 폴리곤 이상을 다룰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그 모델링 목적으로는 주로 이렇게 면이 4개로 구성이 되는 사각 폴리곤 형태로 대부분 모델링 작업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때때로 삼각으로 이루어져 있는 형태로 작업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각 이상의 뭐 오각형이라든가 육각형이라든가 칠각형이라든가 뭐 심지어 12각형 뭐 그런 식으로 각이 이렇게 더 많은 그런 상태로 모델링을 하기도 합니다. 뭐 그것은 이제 그 상황이라든가 목적에 따라서 뭐 그렇게 만들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딱히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주의해서 그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 일반적인 그 모델링 관점상에서는 삼각 폴리곤과 사각 폴리곤을 주로 사용한다는 것을 먼저 기억을 해 두십시오. 넙스의 이 그 표면 서페이스를 보게 되면은 네, 이 폴리곤과 달리 그런 어떤 각형이 느껴지지 않죠. 거의 이제 부드러운 이런 그 곡선적인 그런 형태의 와이어 프레임 구조가 느껴지고 있습니다. 폴리곤 오브젝트를 선택한 상태에서 이 커서를 폴리곤 오브젝트 위에 놓은 상태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고 있으면 바로 이제 실제적인 이제 그 모델링의 구성 단위를 조작할 수 있는 소위 그것을 이제 컴포넌트라고 부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컴포넌트를 선택할 수 있는 메뉴가 그 마킹 메뉴가 나타나게 되죠. 버텍스를 이제 선택을 하게 되면 이제 모든 그 모델링의 가장 이제 기초적인 컴포넌트 요소라고 할 수 있는 바로 포인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네. 폴리곤인 경우는 이제 보통 이것을 이제 그 이 버텍스 포인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포인트를 이제 하나를 이제 선택을 해서 이제 뭐 드래그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지금 모델링적인 그 이 변화가 발생되는 걸 알 수가 있죠. 네. 컨트롤 시프트 클릭을 해서 좌표를 노멀 레버리지로 바꾼 다음에 네, 이동을 해보게 되면 네, 그 버텍스가 가지고 있는 직선적인 방향으로 네, 이렇게 면을 돌출을 시킬 수 있다고 제가 기초적인 마야 시간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네, 가능하죠. 비슷한 방식으로 이제 그 이쪽에 있는 그 넙스 오브젝트의 스피어를 보죠. 역시 이제 똑같이 그 오브젝트 표면 위에 커서를 가져다 놓은 상태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고 있으면 바로 역시 넙스가 가지고 있는 그 컴포넌트를 마킹 메뉴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역시 똑같은 개념으로 바로 여기서는 이제 버티스라는 용어를 안 쓰고 컨트롤 버티스라는 용어로 사용합니다. 컨트롤 버티스를 이제 선택하게 되면 이제 그 주위에 바로 포인트가 나타나죠. 특정한 포인트로 이제 선택해서 이제 드래그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네. 이 폴리곤과의 그 작용이 굉장히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죠. 상당히 이제 그 돌출이 되는 그 느낌 자체가 면이 상당히 부드럽게
네, 나타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네. 알수 있습니다. 새롭게 크레이트 또 넙스 스피어를 만들어서 이번에 이 넙스 스피어가 가지고 있는 바로 인풋 쪽에 있는 그 메이크 넙스 스피어 2에 있는 바로 이것이 그 컨스트럭션 히스토리라고 그랬죠? 클릭을 하게 되면 이제 그 컨스트럭션 히스토리가 가지고 있는 그 조건을 바꿀 수 있는 옵션이 나타나죠. 그 중에서 우리가 섹션과 스팬이라고 되어 있는 이두 개의 그 조절 속성이 있습니다. 디폴트 값이 84로 되어 있는데 이둘다 값을 제가 16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더 많은 그이 면수를 가지고 있는 와이어프레임 구조로 바뀌는 걸알수 있죠. 이 상태에서 제가 역시 똑같이 컨트롤 버텍스를 선택해서 드래그를 하게 되면은 네, 어떻게 되죠? 네, 똑같이 오브젝트의 형태 변형이 일어난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이 폴리곤과 이제 단적으로 이제 비교를 해보면 알겠지만은 네, 상당히 그 결과상에서는 네, 큰 차이가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폴리곤은 역시 그 폴리곤이라는 말에 맞게끔 다각형, 각형이라는 그 의미에 맞게끔 벌텍스를 하나 당겼을 때 만들어지는 모양이 상당히 날카롭고 각이 져 있는 딱딱한, 흔히 하드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넙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떻죠? 네, 딱딱하지 않는 부드러운 아주 소프트한 상태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네, 똑같이 create, nops primitive, 이번엔 plan. 플랜이 가지고 있는 이제 크기를 이제 네, 뭐한10 정도로 늘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make nops plan 쪽에 있는 patch UV 값을 적당히 더 늘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네, 중간에 형성이 되는 그 와이어프레임의 구조를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8 정도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똑같이 폴리곤 프리미티브 쪽에 있는 플랜을 만들겠습니다. 사이즈를 10, 그 다음에 네, 플랜 쪽에는 이 서브 디비전 위스 하이트 값을 똑같은 구조로 8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와이어프레임을 표시해서 확인을 해보죠. 야, 이렇게 놓고 보니까 이제 사실 이게 한쪽은 넙스고 한쪽은 이제 폴리곤인데 그냥 눈으로 봤을 때는 구분이 되나요? 사실 전혀 구분이 안 됩니다. 그냥 이 상태만 놓고 봤을 때는 둘다 폴리곤이라고 해도 믿을 수 있고 또둘다 넙스라고 해도 네, 믿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버티스를 이제 선택을 해서 드래그를 해보게 되면 이제 명확한 그 차이가 있다는 걸 우리가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넙스 쪽이 훨씬 더 네, 부드러운 곡률 상태를 가진다는 걸알수 있고 실제로 이제 그 렌더링을 해보게 되면 그 결과가 그대로 네, 나타난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제 그 넙스와 폴리곤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그 모델링을 구성하는 가장 이제 기본적인 단위인 그 단위를 바로 컴포넌트라고 얘기했나 그랬죠? 그 컴포넌트의 구체적인 차이점이 어떤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폴리곤을 먼저 살펴보죠. 이제 폴리곤의 경우 이제 그 네, 이렇게 벌텍스로 선택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나타나는 하나의 포인트를 바로 벌텍스라는 용어로 사용해서 네,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 하나의 벌티스와 그 다음 벌티스 사이에 존재하는 이 직선 있죠? 이 라인을 바로 엣지라고 합니다. 마킹 메뉴 상에서 바로 위쪽 방향에 있는 북쪽 방향에 있는 그 엣지를 선택해서 네, 이렇게 보시면은 네, 하나의 엣지가 현재 지금 선택이 돼서 드래그를 하면은 그에 따라서 네, 모델링적인 형태 변형이 일어난다는 걸알 수가 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렇게 엣지와 엣지가 이렇게 사방으로 둘러싸면서 하나의 면을 이루고 있는 이 구조죠. 이 하나의 면을 바로 용어상으로 봤을 때 바로 페이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켓 메뉴에서 페이스를 이제 선택을 해서 하나의 이제 페이스를 선택해서 드래그를 하게 되면은 그에 따라서 역시 이 모델링적인 변형이 발생이 된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 그 컴포넌트 요소로 이제 보게 되면 이제 마킹 메뉴 상에서 보게 되면은 UV라는 게 있습니다. UV. 네. UV를 이제 선택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 역시 똑같이 포인트로 선택할 수 있죠.
하지만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더블 키를 눌러서 이동하려고 해도 이동이 안 됩니다. 네, 매니플레이트가 나타나지 않죠. 사실 이 UV 컴포넌트는 모델링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다 이제 이 오브젝트에다가 어떤 이미지를 매핑하는 네, 어떤 그림이라든가 사진 같은 이미지를 매핑을 시켜서 그 좌표값을 조작할 때 사용하는 개념이 바로 UV입니다. 그래서 네, 모델링적인 조작으로는 이 UV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먼저 기억을 하십시오.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 폴리곤 오브젝트의 경우는 바로 버티스, 엣지, 이 페이스가 바로 모델링적인 가장 기본이 되는 기본 컴포넌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제 이 개념이 이거죠. 버티스가 사실 점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엣지는 선이 되는 거죠. 선. 그 다음에 페이스는 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 3차원적인 물체를 구성하기 위한 어떤 수학적 개념을 봤을 때 세 가지가 필요하죠. 점, 선, 면. 점, 선, 면. 네. 바로 이렇게 폴리곤은 점, 선, 면에 기본적인 그 컴포넌트를 조작을 가해서 이렇게 오브젝트의 형태를 네, 만들어낼 수 있게 됩니다. 반면에 이제 그 넙스를 보죠. 넙스 같은 경우는 지금 보게 되면 이제 네, 역시 똑같이 이제 그 점에 해당되는 부분은 바로 그 컨트롤 볼텍스입니다. 네, 컨트롤 볼텍스를 선택해서 이제 드래그를 해서 이런 식으로 역시 네, 부드럽게 오브젝트의 어떤 형태적인 변형을 가해서 뭐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양을 네,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네. 비슷한 개념으로 이제 이 라인 있죠? 네. 폴리곤에서는 이것을 바로 엣지라고 한다고 그랬죠? 네. 넙스에서는 이제 그것을 바로 아이스팜이라는 용어로 사용합니다. 아이스팜. 그래서 아이스팜을 선택을 해서 그 라인을 하나 딱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이스팜을 이제 그 선택을 하게 되면은 보시다시피 어떻게 되죠? 더블 키라든가 E 키라든가 R 키를 눌러서도 매니플레이터가 즉 조절자가 나타나지 않죠. 네, 이동하거나 뭐 스케일을 바꾸거나 회전할 수 없습니다. 선택은 할 수 있는데, 네, 위치를 바꿔서 조작을 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렇게 아이소팜을 이제 조작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따로 있습니다. 그 방법은 나중에 그 베이직 넙스 관련 시간에서 제가 뭐 얘기하도록 하고 일단은 먼저 이런 라인 부분이 그 용어를 바로 아이소팜이라고 한다는 걸 기억을 해 두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그 폴리곤에서 바로 이 면에 해당되는 부분이 바로 페이스라고 그랬죠. 네. 그와 이제 유사한 개념이 바로 폴리곤에서는 네. 네, 서피스 패치라고 합니다. 서피스 패치. 그러면 이제 그 이렇게 패치를 하나 선택할 수 있죠. 역시 드래그를 하거나 뭐 클릭을 하거나 또는 뭐 시프트 키를 눌러서 드래그 셀렉션을 해서 다중으로 선택하거나 네, 역시 가능하죠. 하지만 역시 이것도 역시 더블 ER 키를 눌러도 조절자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네, 역시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이것을 모델링적인 조작을 할 수 없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 서페이스 패치를 이용해서 모델링적인 조작을 하는 방법이 사실 따로 있습니다. 네, 역시 그것도 따로 별도의 강의에서 언급을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넙스에서 보게 되면 이제 서페이스 포인트라는 게 있습니다. 서피스 포인트는 일반적인 그 컨트롤 버틱스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알겠지만 주로 아이소팜과 아이소팜이 교차되는 그 교점에 그 포인트가 나타나죠. 그런데 이 서피스 포인트라는 얘기는 그 교점과 상관없이 특정한 위치에서 이 포인트를 하나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보이죠? 네. 하지만 네, 폴리곤 경우는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나요? 네. 불가능하죠. 폴리곤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보게 되면은 네, 선분과 선분이 교차하는 그 지점에서만 이렇게 포인트를 선택해서 이동할 수 있지 그 중간에 어떤 포인트가 네,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넙스의 경우는 바로 서피스 포인트를 사용해서 네, 바로 선분과 선분이 교차하지 않는 그 지점에 특정한 포인트를 선택을 해서 어떤 모델링적인 조작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역시 WER 키를 누른다고 해서 실제로 조작을 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모델링적인 조작에 이용하는 방법이 사실 따로 있습니다. 역시. 그래서 보게 되면 이제 기본적으로 그 이 넙스 형태를 띄고 있는 오브젝트 같은 경우는 바로 오로지 컨트롤 버텍스를 이용해서 기본적인 조작만을 일단 할 수 있다는 걸 기억을 먼저 해두십시오. 네. 뭐 하지만은 폴리곤인 경우는 포인트뿐만 아니죠. 포인트는 포인트대로 또 엣지는 엣지대로 또
면은 면 단위로 해서 얼마든지 형태적인 변형을 가할 수 있게 되죠. 네. 그리고 그 넙서에서 이 버텍스를 다루게 될때이 컨트롤 버텍스를 좀더그 쉽게 아이스팜이 가지고 있는 그 라인 위주로 해서 쉽게 버텍스를 한꺼번에 선택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을 이 허리라고 불리는 이 메뉴로 사용해서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게 되면 이제 그 넙스의 그 컨트롤 버텍스를 보게 되면은 그 버텍스가 이제 놓이는 구조가 주로 이렇게 아이소팜이 만들어지고 있는 이 라인 근처로 해서 배치가 되어 있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아닌 부분도 있지만 주로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탑뷰에 가서 일렬로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한꺼번에 선택을 해서 이런 식으로 이동 작업을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좀더더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허리입니다. 마키 메뉴에서 바로 허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보시다시피 이제 이 마젠타 색상으로 허리 나타납니다. 이헐 라인을 특정한 헐 라인을 딱 선택을 하게 되면은 그 근처에 존재하는 모든 그 컨트롤 버텍스를 한꺼번에 자동적으로 선택을 해준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선택이 되어 있어서 쉽게 그 모델링적인 변형을 가할 수 있게 되죠. 역시 이쪽 라인에 있는 허를 딱 선택하게 되면은 바로 그 모든 버텍스가 한꺼번에 자동적으로 선택이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구조를 마키 메뉴에서 바로 허리라고 부르게 됩니다. 언두를 해서 원 상태로 되돌려 놓죠. 이렇게 해서 이제 폴리곤과 넙스가 가지고 있는 각각의 컴포넌트의 그 명칭을 구분을 했고 또 기본적인 구조적인 차이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밝혀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마야에서는 기본적으로 그세 가지 타입의 모델링을 지원한다고 그랬죠? 지금 넙스, 폴리곤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서브 디비전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제 크리에이터 메뉴상에 보게 되면 이제 서브 디비전을 직접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그 기능이 아예 없습니다. 하지만 바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폴리곤으로 어떤 이렇게 물체를 만들든 뭐 넙스로 만들든 이것을 바로 서비디비전으로 변환을 해서 흔히 그것을 컨버팅한다고 그러죠. 컨버팅을 해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지금 이 폴리곤 오브젝트를 선택을 한 다음에 모디파이 컨버트 그 컨버트 메뉴에 보게 되면은 바로 폴리곤 투 서브 디브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바로 이 기능이 여러분들이 모델링한 폴리곤을 서브 디비전이라고 불리는 모델링 테크닉 구조로 바꿔주는 기능입니다. 이것을 이제 실행하게 되면 보시다시피 약간 좀 구조가 좀 달리 보이는 형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다이렉트로 이제 렌더링을 해보게 되면 어떻게 되죠? 상당히 부드러운 구조의 면 상태로 바뀌어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즉, 이 모델링 구조상에 봤을 때는 이렇게 좀 약간은 딱딱해 보이지만은 실제로 렌더링 하게 되면 이렇게 극단적으로 부드러운 면 구조로 변환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듯 서브 디비전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장점이 무엇이죠? 폴리곤 상태로 아주 러프하게 좀 약간 딱딱하게 가볍게 모델링을 한 다음에 렌더링을 할 때는 이렇게 굉장히 부드러운 상태의 면으로 바꿔서 렌더링 할수 있기 때문에 이런 구조적인 장점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부분은 역시 서브 디비전 시간에서 제가 따로 얘기를 하겠지만은 사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서브 디비전을 응용해서 작업하는 것을 그다지 권장해드리지 못하겠습니다. Z키를 눌러서 언두로 하겠습니다. 언두를 해서 다시 그 이전 폴리곤 상태로 백을 한 다음에 이렇게 하지 않고 바로 폴리곤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키보드 상에서 단축키 3번키를 눌러주게 되면은 스무스 상태로 바뀐다고 그랬죠? 3번키를 누릅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마치 넙스로 그 모델링 되어 있는 것처럼 구조가 바뀌게 되죠.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오브젝트가
그럼 넙스로 바뀐 거냐? 절대 아닙니다. 넙스로 바뀐 게 아니라 단지 구조적으로 폴리곤 오브젝트 구조를 유지를 하는데, 소위 말하면 스무스라고 불리는 특수한 테크닉을 사용해서 면을 굉장히 부드럽게 표시를 해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일종의 서브디비전 테크닉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뀌어져 있는 상태에 폴리곤 오브젝트의 그 애트리뷰트 에디터에 있는 바로 쉐이프 노드 쪽에 보게 되면은 바로 스무스 메쉬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네, 이 부분을 이제 클릭하게 되면은 보시다시피 스무스 메쉬 프리뷰라는 기능이 현재 지금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3번 키와 1번 키를 왔다 갔다 함으로 해서 이 기능이 켜질 때도 있고 꺼질 때도 있습니다. 1번 키를 누르게 되면 어떻게 되죠? 네, 스무스 메쉬 프리뷰 기능이 꺼지는 걸알수 있죠. 다시 3번 키를 누르게 되면은 네, 스무스 메쉬 프리뷰 기능이 켜지는 걸알수 있습니다. 네, 1번, 3번, 1번, 3번. 이제 이 상태에서 그 렌더링을 하게 되면, 네, 기대했던 것과 달리 그 오브젝트 지금 모델링 뷰상에서는 굉장히 부드럽게 면이 만들어져 있는데, 모델링 결과상에서는 네, 그렇게 안 보이죠. 원 상태에 딱딱한 폴리곤 상태로 보이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현재 이 스무스 기능은 바로 마야가 가지고 있는 그 모델링 알고리즘 종류가 기본적으로 마야 소프트웨어와 멘탈레이 두 가지를 제공하는데, 네, 마야 소프트웨어 방식으로는 이 스무스 기능을 지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델 뷰상에서 이렇게 스무스로 만들어져 있는 폴리곤을 렌더링 상태에서도 똑같이 스무스 상태로 만들어 내려고 그러면 바로 렌더링 방식을 마야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멘탈레이로 바꿔서 다시 렌더링 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럼 이제 아주 부드러운 상태의 면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걸알수 있죠.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 컨버트 메뉴 쪽에 있는 그 폴리곤을 서브디비전으로 바꿔서 작업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폴리곤을 3번 키를 눌러서 자동적으로 생성이 되는 이 스무스 기능을 사용해서 이런 식으로 작업할 것을 개인적으로 권장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모델링과 관련된, 특히 폴리곤 모델링과 관련된 부분에서 거의 이 방식대로 작업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튼 다시 1번 키를 눌러서 원래 폴리곤 상태로 되돌려놓겠습니다. 1번. 역시 이제 비슷한 개념으로 이제 넙스 오브젝트를 바로 modify, convert, 이번에는 메뉴에 보게 되면 넙스 to subdivision 이라는 메뉴가 있죠. 네, 실행하게 되면 역시 이 상태가 서브디비전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렌더링 해보게 되면은 네, 모델 뷰에서는 좀 딱딱하게 보이지만은 렌더링 상태에서는 굉장히 부드러운 면으로 바뀌어져 있다는 걸알수 있죠. 네, 하지만은 네, 역시 이 방식을 제가 그다지 권장해드리지 못하겠습니다. 네, 다시 온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뭐 비슷한 개념이 되겠는데, 네, 이럴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네, 이 오브젝트는 지금 넙스 플랜, 즉 넙스 오브젝트죠. 이 넙스 오브젝트를 폴리곤으로 변환을 해서 그 후속 작업을 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넙스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Modify, Convert 보게 되면은 넙스 to 폴리곤이라는 메뉴가 있죠. 실행을 하게 되면은 보시다시피 너 어떻게 돼 있죠? 네, 이렇게 삼각 폴리곤으로 바뀌어져 있는 상태를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다시 이 상태에서 이번에 또 Modify, Convert, 넙스트 폴리곤이 가지고 있는 옵션을 열어서 지금 보게 되면 이제 그 타입을 보게 되면 트라이앵글로 해서 삼각형으로 바꾸라고 옵션이 체크가 돼 있죠. 코드로 바꿉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바로 삼각형이 아니라 사각형 형태로 네, 바뀌어져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후속 작업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알아둘 필요는 있습니다. 네, 이 구체적인 그 작업에 관해서는 제가 역시 별도의 강의에서 얘기를 할 테니까, 네,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할수 있다는 것만 일단, 네, 머릿속에 잘 기억을 해 두십시오. 반면에 이제 그 이렇게 폴리곤으로 모델링 되어 있는 상태를 넙스로 바꿀 수 있느냐, Modify, Convert 메뉴에 보게 되면은, 폴리곤을 이제 그 서브디비전으로 바꿀 수 있는 기능은 있지만은 보시다시피, 폴리곤을 직접적으로 넙스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이 메뉴상에서 봤을 때는 없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그 기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직접적인 방법은 안 되지만 우회를 해서 약간 좀 돌아가서 할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은 이 폴리곤을 먼저 그 서브 디비전으로 바꿉니다. 네, 폴리곤 투 서브 디비전이라는 기능이 있죠? 해서 이렇게 서브 디비전 상태로 바꾼 다음에 이 상태를 다시 컨버트 보게 되면은 네, 서브 디비전 투 넙스라는 기능 있죠? 실행을 하게 되면 바로 네, 이렇게 완전하게 이제 그 넙스 형태의 구조로 바뀌어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컨트롤 버텍스를 이제 선택을 해서 하게 되면은 네, 구조적으로 완전히 넙스로 바뀌어져 있는 상태인 걸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순간적으로 이제 쉐이딩 구조, 연결 구조가 끊어지게 되는데, 네, 이럴 경우는 이제 그, 당황할 필요 없이 하이퍼 쉐이더를 꺼내서, 네, 그 디폴트 쉐이드인 그, 램버트를 그냥 드래그 앤 드랍해서 어사인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폴리곤 상태가 완전히 지금 넙스로 바뀌었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그 아웃라이너 상에서 보게 되면은 폴리곤과 넙스가 가지고 있는 이제 이 리스트 상에서 아이콘 모양이 다르게 나타나게 됩니다. 보시면 이제 그 폴리곤 형태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아이콘 모양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네, 빗금으로 삼각 폴리곤 형태로 빗금으로 져 있는 이 모양을 띄고 있다는 걸알수 있죠. 네. 하지만 이제 넙스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고 약간 부드러운 그런 면 상태의 그 그라디에이션 색상이 칠해져 있는 이 상태로 현재 지금 표시가 됩니다. 네, 아이콘 모양을 보면은 여기서 바로 구분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하이퍼그래프 상태에서 띄워보죠. 윈도우 하이퍼그래프 하이러키 보게 되면은 역시 구분이 됩니다. 보게 되면은 넙스 같은 경우는 이제 모양이 어떻게 돼 있죠? 네, 부드러운 면의 한 부분으로 이렇게 아이콘 모양이 만들어져 있고 폴리곤인 경우는 이렇게 어떻게 돼 있죠? 네, 삼각형으로 빗금 쳐져 있는 형태의 면으로 표시가 돼 있고 서브 디비전 같은 경우는 지금 보게 되면 중간 단계로 이렇게 네, 부드러운 면 위에 포인트가 이렇게 버티스 포인트가 찍혀 있는 이런 이미지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각적으로 충분히 우리가 네, 이것이 넙스인지 서브 디비전인지 아니면 폴리곤인지를 충분히 구분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 폴리곤, 넙스 서브디비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그 구분을 하는 요령을 살펴봤습니다. 뭐 직접적인 이제 그 작업 방법은 제가 보여드린 건 아니지만은 일단은 먼저 우리가 뭐가 무엇인지를 구분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폴리곤 모델링을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기초적인 내용들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